새로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우리의 모든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묵상에 더 깊이 들어갑시다.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사랑 위에 서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은혜의 시간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이 길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만나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배우자 없이 그러니까 아내 없이 사역을 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는 그때는 게바라고 얘기했는데 게바,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습니다. 장모가 계신다면은 그러면은 아내도 있겠죠. 그렇죠?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그렇지만 그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는 나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Alright. 우리의 관심은 그러나 오늘의 관심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사건들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이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절이 우리가 집중한 내용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육신의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미래에 있을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과거형을 사용하며 이렇게 확실한 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며 우리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 나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치료를 위하여,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왜 아직도 믿는 사람들도 역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질병들을 걸리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나온 여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저의 장모는 암으로 많이 지금 싸우고 계시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 함께 싸우고 있지만. 맞아요. 지금 통계를 보면은 여성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암 걸립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 남성은 조금 나은데 세 사람 중에 하나. 세 사람 중에 하나는 암 걸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암이 있지만 그게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아직 이런 질병들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답은 왜 아직 우리가 죄와 씨름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는데 그 질문과 어느 정도 비슷해요.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질병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완전한 그 승리가 실천된 그 모습은 우리가 천국 가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완전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모든 구원 역사가 완성될 때 우리의 몸도 역시 완성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그날의 모습은 지금 씨와 한 꽃의 씨와 그 꽃과 비교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씨와 꽃을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때는 영광스러운 육체를 우리가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육체를 주님 앞에서 주님과 같은 육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 때입니까? 아직도 죄와 씨름하며 아직도 이 썩어질 육신과 씨름하는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내용을 보면은 온 창조가 지금 groaning하고 있다고, 지금 낑낑낑거리고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믿는 사람의 실제도 현재도 현실도 역시 우리의 육신과 씨름하고 있는 때가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다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제 나중에 완전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잊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지금 이 질병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질병, 단순한 감기, 아니면은 COVID-19, 아니면 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통과하고 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선을 위하여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치료를 받으면은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감사할 것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은사인데요. 그 질병을 통과하고 나서 그 치료로 인하여 하나님께 하늘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게 주신 그 특권, 감사할 이유가 믿는 자에게는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진짜 그렇게 아름다운 관점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약한 기도를 통하여 연약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미리 하늘나라를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것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열심을 더 품고 우리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그 효과를, 즉 육신의 치료를, 우리가 미래에 있을 치료를 땡겨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은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죽을 거라고 했던 사람들이 삶이 연장되기도 하고요. 암의 치료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가능하다고 한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아는 이야기, 모르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요. 저에게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질병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또 한 가지의 십자가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참으로 예수님의 치료를 먹고 마시며 살아왔던 우리가 아닙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이 찬양으로 완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합시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을, 그 사실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치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치료를 받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할 그 기회를, 그 의무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